저녁 8시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어린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미국 수면의학학회에서 최근 새로 발표한 수면 시간 지침에 따르면 태어나서부터 12세가 될 때까지는 하루의 절반, 즉 12시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전 8시가 일어날 시간이라면 전날 저녁 8시엔 잠을 자야 된다는 얘기죠. 초등학교 고학년인 13세에서 18세까지는 최소 8시간 이상 자야 합니다. 등교 시간을 생각한다면 늦어도 밤 11시엔 잠자리에 들어야겠죠. 잠이 부족하면 어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기억력과 활력을 잃게 됩니다. 7세에서 11세 어린이를 관찰한 결과 잠이 부족한 상태에선 기억에 왜곡이 일어났는데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억해냈죠. 게다가 잠이 부족한 날엔 일상 중에 재미나 즐거움의 요소를 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취학 전 수면 습관이 청소년기 비만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발표됐는데요. 핵심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연구진이 기준으로 삼은 취침 시간은 저녁 8시. 이 저녁 8시 이전 취침 습관을 가졌던 만 4세 어린이들은 15세가 됐을 때 10명 중 단 한 명만이 비만이었습니다. 하지만 8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든 어린이들일수록 비만 청소년이 될 확률이 높아졌죠. 저녁 8시. 우리나라와 동양권 어린이들 대부분은 깨어있을 확률이 높지만 유럽이나 서구권에선 일반적인 취침 시간으로 여깁니다. 저녁 8시에 잠이 들어야만 적정한 수면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동의 이른 취침을 방해하는 건 과연 뭘까요? 취침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모의 늦은 귀가였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 아이들은 부모를 기다리죠. 어른들의 바쁜 일상이 아이들의 잠을 방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녁 8시, 여러분은 자녀의 곁에 계신지요?